덜 받았긴 하지만 오늘 밤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. 아, 행복하다. 아니, 별것도 아닌 거에 너무 감동해 주니까 내가 미안해 진짜. 아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진심이죠. 내가 프로포즈 해달라고 막 강요하니까 그냥 한 말 아니죠? 아니에요. 진심이에요. 진짜 이뻐 죽겠어 정말. 아, 사연도 봐 이거. 보면 어때요? 내 거 내가 두들기 있겠다는데. 내 거? 응. 곧 있으면 홍경 씨랑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홍경 씨 내 거 맞잖아요. 뭐 잘못했어? 홍경 씨는 내 거, 나는 누구 거? 홍경 씨 거. 야, 그러면 어머니 좀 어떠세요? 뭐 맨날 그렇죠 뭐. 나만 보면 구박하고 화내시고 그러지만 우리 아빠가 우경 씨를 너무 잘 보셔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우리 엄마도 조만간 오늘 결혼 찬성할 거예요. 윤정 씨 뜻대로 안 된다고 어머니한테 막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럼 안 돼요. 알았죠? 아, 어쩜 우리 신랑을 이렇게 바르고 마음도 넓을까. 그냥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. 아이고 바른 생활 사네. 아이고. 야, 그만해요 좀. 엉덩이 한 번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같이 가. 얼마입니까? 전기세랑 물세 합쳐서 40만 5,200원이에요. 40만 5,200만 원이요? 어? 돈이 왜 없지? 아, 카드로 긁게 쓰면 아니. 총각, 지금 농담해요? 아, 카드도 없지. 총각 이거 진짜 술이 엄청 많이 취했나 보네. 그럼요. 제가 내일 통장에서 찾아다 드리겠습니다. 아휴, 내일 아침에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. 아, 이렇게 자꾸 날짜 어기고 그러면 곤란해요. 여기 있습니다. 야, 나 돈 있어? 내일 통장에서 찾으면 된다니까. 아우, 좀 알았습니다. 알았으니 그만하십시오. 아, 잔돈은 내가 내일 갖다 줄게요. 네, 안녕히 가십시오. 너까지 다 무시하는 거냐? 나 돈 있어. 돈 있다고. 누가 지금 실장 돈 없어 이러니까. 아, 왜 그러십니까 실장님. 아, 좀 들어가 뜨고 싶죠. 아주 가십시오. 그럼. 오케이.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? 아, 예. 자, 오늘의 식단을 사진 찍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진 찍어서 아빠 개인 홈피에 올린다. 그 뜻이에요, 할머니. 아니, 그러면 자네 집에서 전업주부 하는 거 전국 방방곡곡에다 나팔 불겠다고? 엄마. 아우, 아소. 윤원장 맞사위 전업주부 한다는 거 소문나면 나 얼굴 들고 못 다녀. 그 뭐 대단한 일 한다고 홈페이지까지 올리고 그래? 아, 요즘 전업주부 하는 남자들 꽤 있어요. 그 동호회까지 있는걸요? 제발 그 이상한 데 가입해갖고 자네 장인이나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게 조용히 집에서 하자고. 응? 엄마, 나리 앞에서 진짜 이럴 거야? 자 그만하고 밥 먹자고. 잘 먹겠네 고소바. 아, 예, 맛있게 말해주십시오. 김 여사,
어, 잠깐만. 무슨 전화인데 또 저러실까? 사시 올해 합격했다고? 어, 집안은? 아, 최상은 아니래도 그 정도면 괜찮네. 그래, 이번 일만 성사 잘 시켜주면 내가 김 여사한테 크게 한턱 쏠게. 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내일 그 저녁에 거기서 보자고, 응? 무슨 전화인데 날 보더니 그렇게 허겁지겁 끊어? 아니, 누가 허겁지겁 끊었다 그래. 아니, 그냥 용건 다 끝났으니까 끊은 거지. 암튼 애들이고 이상한 짓만 해봐. 이 집에서 확 쫓겨날 줄 알아, 그냥. 희는 정말 아주 걸핏하면 내쫓는단 말이야. 입에 붙었어. 각서에 썼었잖아. 요즘 심정 같아서는 내가 집을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구를 떠나고 싶어. 근데 당신은 정말 우리 윤정이랑 홍대리랑 결혼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? 철부지 윤정이 제대로 만들어줄 사람은 홍대리밖에 없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언제부터 당신이 이렇게 홍대리를 잘 알았다고? 남자끼리는 딱 보면 알아. 홍대리, 그거 괜찮은 녀석이야. 그건 당신 생각이고. 나한테까지 강요하지 말라고. 자, 이번엔 고등어 조림 올라갑니다. 맛있으세요, 여보? 아니, 어떻게 된 게 어머니께서는 애교가 나날이 일취월장이십니다. 지금 그 말씀 칭찬으로 알아들어도 되지요? 네? 예, 뭐 그렇게 하시죠, 그럼 뭐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요거. 아우, 무슨 타자. 아우, 바라볼라. 여보, 올라갑니다.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. 아, 내가 젓가락이 없어, 손이 없어. 탁사스럽게 왜 이래? 이번엔 고등어 조림 올라갑니다, 여보. 아이고, 아이고, 닭살. 아이고, 닭살. 신혼인데 엄마가 좀 다 드려. 올라갑니다. 내일부터는 아버님, 어머님 상을 따로 받으실까요? 따로 상을 보다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며느님?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 사이가 워낙 닭살이셔서 다른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기가 좀 거북해서요. 지금 우리 부부 사이를 질투하는 겁니까, 며느님? 질투를 하다니. 아니, 내가 뭐가 부족해서 두 분 사이를 질투를 합니까? 왜요? 아유, 또 왜들 그러세요? 진정하세요. 아이고, 안 입고 와서 정말, 아이고. 저녁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. 야!